유명한 영화 평론가시죠. 이동진 평론가님. 영화를 정리한 이분의 한 줄 평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동진 평론가님은 플로베르의 말을 빌려서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줄 평을 쓸 때도 문서를 작성하듯 굉장히 고뇌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영상에서는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주관성이 다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은 명성형입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영화의 가치나 위상을 말한 한 줄 평인데요. 이 경우에는 영화를 안 봤더라도 영화의 명성만이라도 들었다면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화의 평을 이렇게 단칼에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유형 1의 예시는 에이리언, 살인의 추억, 봄날은 간다, 이터널 선샤인, 걸어도 걸어도 등이 있고요. 배우와 관련해서는 무례한이나 주디가 있습니다. 유형 2는 평가형입니다. 이동진식 평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실 유형인데요. 영화에 대한 평가나 해석, 느낌을 기교로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어떠한 부분이 좋은지, 영화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함축한 한 줄 평이죠.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 가장 많이 분석해볼 유형도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2의 예시는 다크나이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파이트클럽, 버드맨, 로마 등이 있습니다. 유형 3은 주제형입니다. 영화 영상으로서보다는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요약한 평인데요. 소설로 접했을 때 다섯 가지 유형들 중 영화의 평과 소설의 평이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유형이죠. 주제의식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 외적으로 평소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함이 많이 묻어있지만 가장 명언처럼 보이고 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유형 3의 예시는 500일의 썸머, 링컨, 비포 선셋, 레볼루셔너리 로드 등이 있습니다. 유형 4는 소감형입니다. 사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운 유형인데요. 다른 유형들과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유형이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처럼 영화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점이나 단점이 포함된 간단한 감상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의 평가적인 글이 있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훌륭한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진 않고 짧은 형용사와 관용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북, 아마데우스,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영화나 왓챠피디아의 일부 유저분들을 통해 허세용으로 종종 쓰이는 유형이기도 하죠. 유형 4는 저도 너무 헷갈려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제가 나눈 유형 4의 예시입니다. 타짜, 킬빌, 미나리, 그래비티,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유형 5는 감정형입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유형인데요. 유형 5의 예시는 허트로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범죄의 재구성 등이 있습니다. 유형 5의 평들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영화 평론가 이동진보다 인간 이동진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추가해봤습니다. 끝으로 영화 기생충을 다섯 가지의 유형을 통해 한 줄 평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완벽한 영화, 경의를 표한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으로 나뉘어 그들 간의 룰이고 도덕이고 윤리가 된다. 뼈를 때리는 블랙 유머, 오랫동안 얼얼하다. 박서준이 잘못했네. 이상 이동진 평론가의 다섯 가지 한 줄 평 유형을 탐구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덕분에 이번 시간 행복했습니다.